안녕하십니까 바스주인입니다. 내려와봤살람 할로우르도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드릴 곡은요 우리 토이님과 그리고 감성자 하시는 분의 거짓말처럼이란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 거짓말처럼 생각난 노래 있잖아요. 그 우리 에이핑크님의 거짓말처럼. 거짓말처럼 거거 거짓말처럼 졸라게 구라였던 것처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또 마침 제목도 거짓말처럼 이래. 그 노래 한번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깨코드 필요 없습니다. 나오는 코드 알려드릴 건데요 공연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 잡아드는 코드 나와있습니다. 혹시 내가 코드 드릴까 두 중에 보기 편하신 걸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G코드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세 번째 프레트 하면 G코드인데요 오른손에 줄보 나와있습니다. 6432입니다 그죠? 자 다음 코드는 A코드입니다. 2,3,4번 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잡으신 후 춤드릴게요. 5,3,2예요 1번 손가락만 여섯 번째 두 번째 프레트 추가하시면 F#-7 됩니다. 다음에 B-7입니다. 여기서 세 개 손가락 삐져나오고 검지로 잡으시거나 미국 올라가시거나 아무튼 5,4,3입니다. 일단 정규 코드는 이렇게 4개고요. 추가되는 코드가 있어요. 다섯 번째 코드인데요. E-minor 코드입니다. 6,3이 겁나 쉽죠? 자 다음 코드는요. D/F#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요. 1번 줄 제외한 D 코드를 잡아주시고요. 원래 1번 D 코드 이렇게 잡잖아요. 이거를 이제 2번 줄 잡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F# 코드 6,4,3입니다. 저 다음 코드 G코드는 똑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A 서스포까지 요렇게 코드만 잡으실 줄 아시면은요 우리 거짓말처럼 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경우의 수 한 3개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거짓말처럼 멋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칠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셋 넷 느낌입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거짓말처럼 하시고 있을 거라면서 완마셨을 거란 말이죠. 요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G코드 잡으시고요. 오른손 치는 줄 패턴을 한번 파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손 보면은 6, 4, 6, 2, 3 이렇게 칠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6, 4, 6, 2, 3 리듬은 궁짱궁짱중 궁짱궁짱중 요런 느낌입니다. 따따 그쵸? 다음에 A코 잡잖아요. 이번에는 6을 5로만 바꿔주면 돼요. 5, 4, 5, 2, 3 이런 느낌. 그쵸? 이번에는 여섯 번째 줄을 잡으니까 이번에 5로도 6으로 바꾸면 되겠죠? 6, 4, 6, 2, 3 그쵸? 2, 15, 3 요거 되게 중요해요. 6, 4, 6, 2, 15, 3 요런 느낌. 그쵸? 다음 코드는 B-7이죠. 그럼 이번에는 5, 4, 3이 쳐야 되는 거니까 또 6만 5로 바꾸면 되겠죠? 5, 4, 5, 2, 15, 3 이렇게 쳐주시는 거면 너무 쉽죠? 이어서 해볼게요. 셋, 넷, 6, 4, 6, 2, 15, 3. 그 다음에 A 코드 바꾸고 5, 4, 5, 2, 15, 3. 그쵸? 15, 2번 안 할게요. 6, 4, 6, 2, 3. 5, 4, 5, 2, 3. 그쵸? 이번엔 만화가 해볼게요. 셋, 넷. 이렇게 쳐주시는 게 경우의 수 1번입니다. 정말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은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경우의 수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습니다. 자, 여기는 먼저 막부터 보이던 이런 느낌이에요. 셋, 넷. 요겁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또 벌써 완마하셨을 거란 말이죠. 요것도 패턴화입니다. 자, 오른손 보실 건데요. 일단 오른손 말씀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1, 2, 3, 1, 2, 3, 1, 2 따라해보세요. 1, 2, 3, 1, 2, 3, 1, 2 대단! 뭐냐면요. 자, 오른손 패턴 잘 보세요. 이렇게 쥐고 잡았죠? 그러면은 6, 3, 2, 6, 3, 2, 6, 3 요런 느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 2, 3, 1, 2, 3, 1, 2 패턴을 캐치하셨으면은 요것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해볼게요. 6, 3, 2, 6, 3, 2, 6, 3. 그쵸? 그러면 아까 1, 2, 3에서 1은 6번 줄을 말한 거고요. 2는 3번 줄을 말한 거고, 3은 2번 줄을 말한 걸 겁니다. 이게 되시고요. 안 되시면 여긴 졸라게 눌러보세요. 쉽게 들어가게 가셔가지고 제가 말한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A 코드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5, 3, 2, 5, 3, 2, 5, 3. 요런 느낌. F샵 말씀이면 6, 3, 2, 6, 3, 2, 6, 3 그쵸? 이해 되시죠? B 말씀드리면 5, 3, 2, 5, 3, 2, 5, 3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 아, 말 안 하고 해볼게요. 셋, 넷 그쵸? 전 손가락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패턴으로 말씀드릴게요. 1, 2, 3, 1, 2, 3,
왼손으로 하시는 게 경우의 수 2번입니다. 그쵸? 코드 4개 반복되고 오른손 패턴만 바뀐 거니까요. 이것도 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 안 되시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졸라게 누르라고. 여기 누르시면 다시 뒤로 가게 가니까요. 거기서 다시 오시면 됩니다. 자, 경우의 수 3번 알려드리기 전에요. 이거는 경우의 수라고 말씀 안 드리고 코드가 바뀌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노래 틀고 하다가 갑자기 소리 지를 거예요. 뭐라고? 코드 바뀌어요? 뭐 이런 소리 지를 거예요. 그러면 코드 진행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요. 아까는 뭐 G, A, F#7, B#7 이렇게 이어졌잖아. 코드 진행 다시 말하면 E마이너 632, G#7 632, G코드 632, 다음에 A서스포트 532 뭐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쵸? 코드 진행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손 주법은요, 아까 경우 수 1번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까 1번 어떻게 하면 궁짱 궁짱 치고 짱 이거 했었잖아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2마이너 잡아주고 6, 4, 6, 2, 3. 그쵸? 디스리 잡아주고 6, 4, 6, 2, 3. 그쵸? G코 잡아주고 6, 4, 6, 2, 3. 그쵸? 마지막 에이서스 코드는 그냥 한번 긁어주면 되는데 엄지로 6번지 막은 이유는 6번 소리 안 나게 하시려고 막은 겁니다. 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6, 4, 6, 2, 3. 그쵸? 6, 4, 6, 2, 15, 3. G코드 6, 4, 6, 2, 15, 3. 맞아, A서스 코드 빠란. 요렇게 쳐주시는 게 이제 제가 코드 바뀌어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노래의 후렴 파트, 코러스 파트 나오기 전에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경우의 수 3번이라고 알아두시지 말고 약간 그냥 코드 바뀌는 부분 요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우의 수 3번입니다. 스트로크 OX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33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야 돼. 대답! 아, 맞습니다. 자, 5는 뭐라 그랬습니까? 치시면 돼요. X는 지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다운업 다운업 순서니까요. 오른손님 멈추실 일이 아, 절대 없다고. 자, 볼게요. 5, X, 5, 5, X, 5, 5, 요겁니다. 그쵸? 말하는 거 보면 요거고 다운업 말씀드리면 다운, 다운업, 업, 다운업 요겁니다. 마지막에 여기 점점 있는 거 있어요. 여기서는요, 코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잡았다고 치면은 다운, 다운업, 쉬고 업, 다운하고 마지막에 놔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음 코드 잡으려고 노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G코로 잡으세요. 그쵸? G코로 잡으시고 다운, 다운업, 쉬고 업, 다운하고 놔요. 왜? A코 잡아야잖아. 잡는 시간을 번 거예요. A코도 다운업. 근데 여기서 놀 필요 없겠죠. 왜? 1번 손가락만 추가하면 되니까 요런 센스 있으셔야 됩니다. 액션 말씀하시고 다운, 다운업, 쉬고 업, 다운하고 마지막에 놔주시고 B#7 잡아주시는 거예요. 업, 다운, 노. 여기서도 G로 이제 변하시면 되시겠죠. 요게 경우의 수 3번이고요. 스트로크입니다. 말 안 하고 할게요. 셋, 넷. 한번 더 해볼게요. 하시면 됩니다. 요게 경우의 수 3번입니다. 요렇게 다 알려드렸어요. 경우의 수 1, 2, 3번과 우리 코드 바뀌는 부분 하나 나온다고 했는데 이 노래에서 두 번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경우의 수라고 따로 칭하지 않아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요것들만 가지고 우리 토이님과 지스트님의 거짓말처럼이란 노래를 강좌 한번 연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마스터 하시고 딱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갑니다. 경우의 수 1번입니다. 궁짱 궁짱 중 요 느낌 있죠? 궁짱궁짱 중. 줄번호 말씀드리면 6, 4, 6, 2, 4, 5, 4, 6, 2, 4, 6, 4, 6, 2, 4, 5, 4, 2, 3. 요게 경우의 수 1번이었어요. 그쵸? 자, 이제 경우의 수 2번 가자.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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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경우의 수 2번이에요. 그쵸? 자, 이제 경우의 수 다시 1번으로 좋아할 거예요. 잘 보세요. 궁짱, 궁짱, 중, 요. 잠깐만 돌아온 거예요. 어, 왜? 여기서 코드 바뀌어, 무로 E마이너. 74. 그쵸? 마지막 에이서스 번은 짱! 치고 핑크 잡아서 3번! 남미!
2번 준비! 우리 하필님 6-3-2-6-3-2-6-3 그쵸? 여러분 핑크 던지셔도 돼요. 저는 이제 손가락 잡고 있습니다. 손톱이 아파요. 6-3-2-6-3-2-6-4-5-3-2-5-3-2-5-4 아 너무 좋아. 자 이제 또 신호 드리면은 경고수 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코드 바뀌겠죠? 코드는 여러분들 플레이 잡는 여기 경고수 1번 짱짱중 짱짱중 그죠? 경고수 1번이에요. 여기 속도 바뀐다. 2번으로 6-4-6-2-3 마지막에 어깨 서스포 한번 치는 거예요. 고스트인지 감스트인지 하시는 분의 거짓말처럼 치실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 3개와 코드 바뀌는 것까지 하나 알려드렸고 총 4개 가지고 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보시면서 이 영상 보시면서 모두가 마스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다가 안 되시면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